아래 음식을 잊지 못해 바다 건너 찾아온 손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네? 미국에서. 아래 음식을 요? 네, 정말이에요. 무한까지. 유명하다 그래서. 뭘까요? 아무리 멀어도 다시 찾게 만든다는 음식 바로 찐빵인데요. 찐빵?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찐빵이 확실한데 어떤 점에서 특별하단 건지 먹지만 말고 말 좀 해줘요. 에? 일단 빛깔이 좀 연한데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네. 왜냐면 이렇게 부드럽게 될까요? 발효를 잘 시켜야 되겠죠? 원래 빵이라는 건요 원래 다 발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런데 저희 집은 특별한 방법으로 발효를 하고 있어요. 이때 반죽에 뭔가를 넣는 모습 포착! 그 때문일까요? 숙성 과정에서 좀 더 빠르고 크게 반죽이 부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빵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이건 포도고요. 이건 오미자. 찐빵에 들어가는 효소만 해도 무려 15가지! 뭐를 첨가하면 영양이 더 보충이 될까 하는 네. 생각에서 제가 효소를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진짜 발효의 핵심은 이 액체라고요. 궁금한 제작진 일단 한번 마셔봅니다. 막걸리예요. 막걸리요? 반죽 마지막 단계에 막걸리 주모를 넣어주는 거죠. 그 막걸리 주모에서 유래한 유익한 발효 미생물이 빵 반죽대로 또 발효시키고 하는데 큰 도움 줘서 아마도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반죽은 저온에서 1차 발효를 거친 후 팥 앙금을 넣어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2차 발효를 통해 앙금과 반죽이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오르네요. 3차 발효까지 끝내야 비로소 쪄낼 준비가 끝난 거래요. 저온 발효했다가 또 뜨거운 곳에 또 발효하고 또 실온에 발효를 하고 그냥 먹어도 될 것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식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완성 단계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취할 걱정은 NO! 쪄내는 과정에서 막걸리의 알코올 성분은 사라지고 오히려 더욱 쫄깃하고 부드러운 찐빵이 완성이 된답니다. 이렇게 좋은 발효 음식들 집에서 쉽게 만들